아, 잠깐만요. 괜찮아요? 네. 이쪽으로 살짝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이따가. 괜찮아? 아이고, 늑대하고 다를 게 없네요. 늑대하고 똑같네요. 늑대들이 이렇게 하거든요. 옳지.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시바견 안 키우겠는데요? 시바견 안 키우겠는데요? 에? 저런 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물론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견종인데. 아, 여러분. 현실입니다, 현실. 라야. 아, 라. 아, 라. 라. 하늘의 신에게 너를 부탁할까? 아니면 땅의 신에게 네가 좀 더 살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럴까? 이런 성격 가지고 한국에서 못 살아. 너 미국이었으면 성격 뭐 달라졌을 것 같나? 걔가 온 거야, 엄마 나한테. 응? 걔가 온 거야. 그래도 살 수 있는. 선배님 한번 몽구의 심정을 미치죠. 미쳐 답답할 노릇인가요? 이렇게 해도 난 안 고쳐지는데. 그만 돌아. 나 원래 난 그만해. 나 원래 살래. 이런 심정이죠.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갈 거예요. 좀 있으면. 너도 잘 마음대로 잘 안 되지, 그지?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나한테 어떻게 백인해야 돼,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. 그런데 아마 계속 저항하는 것만 반사적으로 나올 거예요. 내가 그런 행동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잖아, 빠르게. 그냥 자꾸 더 심해질 거예요, 이게. 그냥 자꾸 더 심해질 거예요, 이게. 아이고. 즐기다 즐겨. 진짜요? 와,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네요. 이게 물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너가 난리 쳐봐야 소용없다. 에, 나쁜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제. 대단하다. 맞다, 내가 잘못했지.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지. 내가 울면 얼마나 아팠을까. 이런 거는 아예 이 친구 머릿속에 없어요. 앞으로도 없겠죠? 생겨나지 않아요.